내가 다 돌려놓을게. 그게 무슨 말이야? 대현 씨 회사 그만둔 거 나 때문이라며. 나 대신 다 뒤집어 쓰고 사표 낸 거라며. 내가 되돌릴 수 있어. 대현 씨가 포기한 기회 내가 다시 돌려놓을게. 이미 다 지난 일이야. 그것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뭐 그렇다고 해도 달라질 것도 없을 거야. 대현 씨. 저기 유현주 이사님. 앞으로 특별한 요건 없이 찾아오는 일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세빼라. 오셨어요? 뭐하냐? 공부하냐? 네. 공부하는 거는 좀 어때? 그냥 좀 오랜만에 해가지고. 저 이제 가볼게요. 감독님 고생하세요. 그래. 세빼라 조심히 가라. 와,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 아니, 헤어진 주제에 왜 껴나? 아니, 돌려주긴 뭘 돌려줘, 개뿔씨. 아! 몰라, 몰라. 종료 때 머리 아파 죽겠고. 아! 재밌게 보세요. 네. 작은 누나 10일에 나오면 연락주세요. 연락드릴게요. 그림 대박. 태현아! 야, 다시 가! 야, 마침 잘 왔다. 야, 나 너한테 부탁할 거 있었는데. 무슨 부탁? 저기 그러니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너 여기 서가지고 얘기 좀 해주라. 아니, 무슨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있지? 이런 느낌으로 막 자식 씨 내가 뭐 다 돌려놓을게 뭐 이런 얘기. 나 지금 얘기할 기분 아니야. 야, 뭐 너 얘기할 기분 아니면은 그냥 뭐 아무 노래나 좀 불러봐. 그냥 애절하고 편안하게 있지. 그 야, 너 그냥 부르고 싶은 거 불러. 아무거나. 알았지. 잠깐만. 아무거나? 잠깐만. 야, 다시마. 야, 불러봐. 시작. Something I tell you 그대로 있어줘. 와. 야, 틀었네. 와, 이거 너무 잘 들리네. 야, 이거 가슴 뛰더라도 something I for you 딴 곳을 본대도 자꾸만 떠올라. 괴물이 떠올라. 아유, 왜 떠오르냐. 떠올라. 전 방어를 할 수도 없고. 야, 이거 계속해야 돼. 다시가 그만해. 하늘 떠는 재무씨. Crazy. 야, 노래 진짜 못하네 저거. 아, 큰일났네. 이것도 고스타 25 효과겠지? 그럼요. 연주 기획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잘할 거라고 했잖아요. 가맹점 점주가 우리 홍보팀 출신이라며. 네. 3년 전에 심폐소생술로 사람 구한 직원 기억하시죠? 알지. 3년 전에도 그냥 넘어가셨는데 이번 기회에 식사라도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요? 연주야. 홍보이사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가 어디에 있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했으면 해서 무작정 주먹 쓰지 말고 아무한테는 쓸데없이 빌지 말고. 안녕하세요. 은별이 언니 정세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분은 처음 뵙네요. 근데 무슨 일이시길래 연락도 없이? 아, 그게 사실은 저희가 이거 한번. 아, 언니! 아니, 언제 왔어? 아, 우리 팀장님이야, 인사해. 아, 저희 언니예요. 아, 언니 우리 빨리 나가서 얘기하자. 아, 팀장님 바쁘시잖아. 어, 빨리 빨리 빨리. 잠깐만요. 야! 야! 왜 온 건데? 뭐 하려고? 왜 왔겠니? 지금이라도 다 밝히려고 왔지. 아, 언니 미쳤어? 너 이거 거짓말인 거 몰라? 어쩌려고 그래? 둘이 자매였구만. 아, 몰라. 강지혁은 여자친구 동생을 챙긴 거고. 오, 우리 착한 은별이 데뷔 축하금 주려고 언니 모셔왔죠용? 나 들어가 있어. 보컬 연습 있다며. 빨리! 언니야는 우리랑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용한 데로 갈까? 따라와. 아, 예, 고생 많았습니다. 배 부장님, 무조건 예스라는 대답 받아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최대한 가맹점주님 신성식 최고. 누구? 아, 누님이셔? 아, 저는 저기 백근식이라고 그 대현이랑 같이 본사에서 근무했을 때 참사했습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이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우리 가맹점주님을 위한 말이었어요. 아, 회장님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으시답니다. 예? 회장님이요? 갑자기요? 왜요? 왜긴요, 격려 차원이죠. 고스타 25 반응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야, 이거 회장님 뜻 맞아요? 아니면 또... 뭐 다른 뭐가 있어요? 다른 뭐가 있어요? 회장님이 직접 식사를 하시는데 회장님 뜻이죠, 당연히. 응? 그럼 오시는 걸로 알고 저는 이만... 아니요. 저 생각 좀 해볼게요. 아이고, 야야, 간다 캐라. 회장님이 식사 대접한다는데. 네? 이런 기회가 또 없어요. 어머니 진짜 현명하시다. 걱정하지 마시죠. 내가 알아서 보낼게요. 아, 예, 예. 아, 그럼 저는 그렇게 알고 물러가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아이고, 어머니, 아, 네. 예. 아, 엄마 왜 간다 그랬어? 당연히 가야지. 야, 야, 회장님이 식사 대접하는데. 아, 싫어하는데 이게 시끄럽다, 이. 저 사람 표정. 예,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뭐? 데뷔 축하금을 모른다고? 아, 나 진짜 얼탱이가 없네. 야, 지금이라도 준비해 와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갑인 거 몰라? 어따 대고 큰 소리야, 이씨. 밟아. 언니야가 대신 마련해, 은별이 데뷔 축하금. 그거 주면 얌전히 기다리겠다고. 정산 받을 때까지. 금액은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인데? 어? 샛별이! 야!
야, 얘 왜 이래? 야, 세페라. 야, 얘 왜 그래? 야, 세페라 너 왜 그래? 따봐. 야, 은주야. 얘 왜 그러냐고. 야, 세페라 너 왜 그래? 어? 왜 그래? 너 또 싸웠어? 아니, 계단에서 넘어졌어. 계단은 무슨? 일진 애들이 은별이 협박해서 세페리가 대신 당했어요. 일진? 전에 걔네들? 야, 걔네들이 왜 은별이를 협박을 해? 그리고 애를 왜 이렇게 만들어놔? 은별이가 걔네들을 따라다녔대요. 쎄 보이고 싶어서. 은별이 잘 된다 싶으니까 이상한 사진 갖다가 돈 뜯으려는 거고요. 세페라 일단 병원부터 가자. 아, 저 진짜 괜찮아요. 그 정도 아니에요. 점장님, 저 다시 샵 가봐야 돼서 세페리 좀 부탁드릴게요. 안 그래도 안 온다는 거 억지로 끌고 왔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약부터 바르자.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랑 경찰에 신고하자. 아니면 같이 경찰서를 가던가. 아니에요. 이제 다 해결됐어요. 내가 대신 신고해줄게. 진짜 괜찮다니까요. 전에 저한테 맞은 거 오늘 다 갚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아니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는 열심히 산 거밖에 없는데 너한테 무슨 죄가 있냐? 그리고 너처럼 동생 생각해주는 사람이 어딨다 그래. 그건 내가 제일 잘 알아. 감사합니다, 점장님. 저 여기서 일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점장님 집에서 지내게 해준 것도 고맙고, 저한테 저 이렇게 걱정해주고 이런 얘기해준 사람 점장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고맙고 감사하고 진짜 너무 죄송해요, 선생님한테. 네가 찾던 펌프 귀신이 전영만 아닐까?
웃긴 소리가 자빠졌네. 해 따라왔으면서. 아, 지금 끌어 죽겠는데 진짜 기분 나쁘게 하네. 너 보니까 더 끌끌해 내가. 확 진짜 확. 에휴 내가 참다. 에휴. 참지마 참지마. 나 맥주 마시러 갔는데 따라왔다 뒤질 줄 알아요. 맥주 제일 싫어해. 올 거면 내 안경이나 가져와요. 꺼져, 그러면. 꺼져. 안 가져오면 내가 가져와. 갖고 가 갖고 가. 펌프만 잘하면 뭐해. 어? 연재나 펑크내는 작가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꼴랑 한 개 연재하는 인간인데. 머리가 텅 비었겠지. 가슴이 텅 비었을걸. 가슴? 심장이 갈지갈지 찢겨졌으니까. 참 그게 무슨 죽고 사는 일이라고. 나는 죽고 사는 일이야. 반말리 형님이 그랬어. 너 모두가 상처 주더라도 상처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으라고. 아, 나는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모든 기억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진짜 싫어. 이게 뭐냐? 아니야, 쟤냐. 너 어때? 몸은? 어? 괜찮아? 괜찮아요. 아유, 야 이거. 야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낫는. 아 방금 걔네들이랑 통화했는데요. 그냥 좋게 풀기로 잘 얘기했어요. 진짜야 그거? 진짜? 그럼요. 진짜죠. 점장님 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피곤해요. 아니야 아니야 난 괜찮아. 뭐 이 정도로 뭐 피곤해하는 사람 아니야. 너 먼저 들어가. 너 피곤하겠다. 아니 제가 여기 있을게. 어? 야! 아니야 너 들... 대령 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노? 회장님 지금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 어머니 무슨 회장님. 어? 야야 이 얼굴 왜 그랬노? 아 이거 저 앞에서 엎어졌어요. 이거는 엎어진 그런 게 아닌데. 아니 근데 무슨 회장님이요? 아이고 야야 우리 여 본사 회장님이 우리 대여의 강 저 홍보팀하고 뭐 그 중요한 사람들 다 모아가 지금 식사 대접한다 안카나. 이 새끼. 아, 그래요? 진짜요 점장님? 어? 뭐 하세요? 얼른 가세요. 아니야 아니야 배가 안 고파. 지랄도 배가 안 고프다 처먹어라 이들아. 야 빨리 나온나? 나온나? 이게 미쳤나? 이거 어떤 힘을 쓰는 거야? 가라 빨리 가라. 갔구만. 어. 니네 그 양복 입어라. 양복 그거 다 입어야 아가 멋있어. 어? 같이 먹는 거 같은데. 아 너야 또. 빨리 안 오기만 해봐. 내 복권 사면 안 되는 꿈. 금이야, 더 자. 뭐지? 숨소리가 들리고 곶김이 느껴져. 심지어 뜨거운데 내가 지금 3D 아니지 4D로 꿈을 꾸는 건가? 말이에요. 왜 그쪽이 갑자기 여기에 있어요? 내 발로 들어왔을 리는 없지. 제 손으로 데리고 왔을 리는 더욱더 없죠.
일리언과 조라라! 봐봐! 내 발로 온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야! 야! 이불을 깔라! 이불? 그렇지! 많이 갑니다요! 아유, 멀미 날라간다, 야! 봐봐요! 내 손으로 데리고 왔을 리가 없죠! 어차피 기억도 안 나는데 없었던 일로 하지? 처음으로 마음이 제대로 통했네요. 네? 어쨌든 없었던 일로 합시다. 좋아. 그럼 이만. 소문내지 말아요. 그쪽 아니고 이쪽이에요. 아! 소문내지 말. 아! 에이씨. 정세별. 마케팅이나 회사 이미지 생각해서 최대현 씨를 가맹점 대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 어떨까요? 자문위원이라? 이현주 이사. 최대현 씨는 본사와 가맹점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회장님께서 강조하신 사회공헌 사업이나 동반성장 부문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가맹점주죠. 회사 이미지 측면의 활용도도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최대현이라고 합니다. 그래, 어서 와요. 앉아요. 예. 3년 전에 사람 구했을 때 식사 대접을 못해서 마음에 걸렸었거든. 성의 표시도 못하고. 아유, 뭐 이런 거를.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예. 밖에. 고스타 25 잘해줘서 회사 이미지가 더 좋아졌어. 네. 본사에 있다가 가맹점 하니까 어때? 글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모르겠지만은 양면 점퍼를 앞뒤로 다 입어본 느낌이랄까요? 흥미로운 표현이네. 살살 깨면 살살. 야, 이거 순금이다, 순금이다. 순금이야. 야, 이게 얼마 짜리고? 야, 다른 건 뭔 없더라. 뭐 저 발주를 좀 유리하게 해주거나 뭐. 아유, 엄마 그런 게 어딨어. 빨리 들어가, 들어가. 어? 아이, 알았다. 나와봐라, 나와봐라. 내가 요거 집에 잘 모셔놓을게, 알았지? 야, 이거 얼마 짜리고? 내 간대. 안녕하세요. 야, 니 여기 찾았었던 애들. 나와봐라. 갖고 가려고? 뺏겼어. 뭐야, 왜? 냄새나? 향수 나눠 맡아본 거예요. 안 나네, 합격. 전 여친 있는데 가는 거라 좀 신경 쓰였지만 이번 한 번이니까 참는 거예요. 앞으로 회사 근처 얼씬도 하지 말고 내 옆에 딱 붙어있어요. 알겠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야, 그건 미는... 세별아! 어휴, 대현아! 야, 너 내가 청소를 항상 죄송합니다. 열심히! 죄송합니다. 어? 죄송할 일... 죄송합니다. 미션이 미친놈 네. 이게! 야! 미친 이 뭐하러 치고! 어이? 야, 세별이가 얘 뭐 잘할 텐데? 아니, 엄마 그게... 니 내가 그래 가르쳤나? 아이고, 야, 세별아, 니 참...
내 알았으면 이럴 뻔했노. 어이? 자식. 좋았을 뻔했어요. 엄마 근데 뭐 놓고 갔어? 왜 다시 왔어? 굳이. 그래 놓고 왔다. 새별이 놓고 왔다. 새별이 데리고 가려고. 왜? 왜 새별이를 데리러 와? 검정고시 시험 보러 가면 공부가 이어서 되나 집에 가가지고 해야 돼. 가자 가자. 아니 아니야 저 여기 독서실 있는데. 에휴 시끄럽다마 영원히 옷 벗어라. 시끄럽고 옷 벗고 자 치워보자. 가자. 진짜 가요? 가자. 진짜? 가자 가자. 니 조심해 니는. 가자. 가맹점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예, 어떤 거죠? 저희 회장님께서 최대원 가맹점수님을 본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시겠답니다. 저를요? 일종의 가맹점 경영주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요, 저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보다도 훨씬 더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제안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절할게요. 아니, 대현 씨. 그래, 솔직히 나 사과하고 싶어. 갑자기 퇴사한 대현 씨한테 섭섭해했던 거 미안하고 그게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책임지고 싶은 거 사실인데 그게 다는 아니야. 제 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그만 나가주시죠. 저 좀 있으면 샛별이랑 교대해야 되는데요. 아유, 저 이제 오해받는 거 너무너무 무서워서. 마음에도 안 드는 동네를 만다고 또 왔노? 아,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 회장님이 대현 씨를 본사 자문위원으로 모시겠다는데 대현 씨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요. 그게 뭔 소리고? 아, 그러니까 13,000개 가맹점 대표로 본사에서 근무하는 임원 같은 거예요. 임원이라 하면 저 뭐 억대 연봉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가? 네, 뭐 그건 기본이고요. 아니 그 저 근데 왜 대현이가 불편해하는데 그거를? 아, 그건 저 때문이겠죠. 저희 어머니가 대현 씨 부모님께 결례를 범한 것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아닌 대현 씨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13,000개 편의점을 대표하는 그런 거니까 내가 한번 대여한테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네. 네, 어머님. 어머니, 일찍 들어오셨네요? 그래, 그래. 아이고, 우리 새별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니도 과거 고생하거라. 아이고, 오늘 하얀 거 입었나?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그래. 가거라. 어, 그래. 그래, 내가 저 참고를 할게. 어, 그래. 볼일 끝났으면 이만 가보시죠. 내 걱정 말고 출근하세요. 걱정 마세요. 출근할 거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저기 어디선가 서 있었던 거를 봤던 거. 팀장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안녕하세요. 뭐 스토커 사건 뭐 수사를 하시는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내가 CCTV 자료 넘겨드렸어요. 아. 아, 그리고 또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경찰이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증인도 있고 증거도 확보된 상태니까요. 꼭 잡아서 처벌 좀 해주세요. 네. 빨리 잡아서 영상 유출 막아야죠. 아,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가지. 아이씨, 뭐냐? 아니, 데뷔 축하금 받으러 왔더니 아니, 무슨 경찰을 기다리네? 아이씨, 미치겠네, 진짜. 씨. 우리 엿된 거 맞지? 그 언니가 어찌 맞아준다 했더니 아, 엿꾸려고 설계 짠 거네. 영상 유출은 무슨 수를 막으시려나? 2판, 4판인데 개판 쳐주자. 강지욱 여친이 코피돌? 야야 대박, 코피돌 1층이었어? 와, 코피돌 그렇게 안 봤는데요. 완전 우회네. 코피돌 이름도 웃긴데 코피돌 행동도 진짜 웃긴다. 야, 강지욱 협박당한 거 아니야? 야, 강지욱도 1층이란 거야, 뭐야? 설마 정은별이 협박한 거 아니야? 미성년자랑 열애? 강지욱도 쓰레기네. 개똥인마 잘했어. 자, 다음 과 준비. 자, 퍼펙트. 아, 네. 어, 원재야, 물 내봐. 괜찮았어? 아, 힘들어. 어, 자, 여기 있어. 뭐야. 미쳤어. 뭐야? 누구야? 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배우 김영숙입니다. 아, 네. 저 메갈트 안 팀장입니다. 죄송한데요. 저 지금 촬영 중인데 어디 팀장님이신지? 저 은별이 어머니 맞으시죠? 네? 저 개똥이 엄마 맡았는데요. 좀비대에서 많이 무는. 네? 저 펜시걸스 정은별 어머니 아니신가요? 어머, 어떡해. 아, 네. 맞아요. 저 은별이 엄마예요. 여보세요? 이 사람 누구니? 너 솔직히 말해. 얼마나 공들였는데. 아, 대체 누가 이렇게 저를 치는 거야, 씨. 강지욱. 진짜 여친은 코피돌 언니. 어, 팀장님. 저 강지욱 매니저 팽사입니다. 엔터캐치 황 기자 친하죠? 빨리 연락해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예. 이사님, 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샛별이 좀 잠깐 만나고 올게요. 야, 강지욱. 네가 지금 그 애를 걱정할 때야? 진짜 잠깐이면 돼요. 야. 너 이 집에서 한 발자국이 나가면은 그땐 정말 나랑 끝나는 거다. 올, 역시 엔터캐치. 대박. 뭔데? 야, 진주 언니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 야, 막가는 판인데 우리 진주 언니 한 좀 풀어드리자. 봉투 담아드릴까요? 네, 담아주세요. 18,000원입니다. 이거 봐봐. 샛별 언니 아니야? 미친. 언니, 정말 죄송한데 오늘 그냥 가면 안 될까요? 강지욱이요. 아니,
야, 샛별아. 정샛별! 내가 아는 정샛별은 일진 혼내주는 애지. 일진은 아닌데. 점장님, 그 영상은 제가 금비랑 은조가 협박당해가지고 구하러 간 건데. 진짜. 이제 어떡하죠? 은별이랑 강아지. 그리고 점장님까지 다 저 때문에. 그냥 경찰에 신고했어야 되는데 제가 점장님 말 안 들어서 제가 다 망쳤어요. 샛별아, 너가 먼저 안 괴롭혔고 너 동생 은별이도 일진 아니고 그리고 너랑 강주혁 씨 그냥 친구 사이인 거 그게 진실이잖아.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면 돼. 정직이 최선 아닐까?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냥 솔직하게 밝히자. 내가 너 옆에 있을 테니까. 야, 너무 겁먹지 마. 고마워요, 점장님. 그래. 샛별아, 응? 괜찮아. 정직이 최선 아닐까?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말고. 점장님, 저 샛별이에요. 전 원래 이런 일 생기면 그냥 도망치거나 혼자 당하고 말아요. 예전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발 디디고 있을 곳이 생겼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대로 못 있겠어요. 점장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지만 이번만은 제 방법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껏 어떤 싸움도 먼저 시작한 적 없고 먼저 주먹을 쓴 적도 없어요. 늘 받아쳤고 늘 이겼어요. 그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저 믿어주겠다는 약속만은 꼭 지켜주세요. 죄송해요. 오빠 너무 멋있어요. 내공 장난 아니에요. 내가 산속에서 수련 좀 했거든. 나 이제 전투력 완전 만렙이다. 니네 진짜 맘에 든다. 어떻게 이렇게 죽기 딱 좋은 데만 골라서 다녀? 너도 진짜 맘에 든다. 나는 너를 어디서 찾을까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었거든. 나 그때 지난번에 얼탱이 없이 맞은 거 알지 너네? 알죠. 나 그때 잠 못 잤다. 넌 입 닫고. 야, 고추장. 뭐 고추장? 전재산 탈탈 털어서 주려고 그랬는데 왜 선을 넘어? 아니 경찰이 꼼지는데 근데 나만 나 컵라면에 방금 전에 물 부었다. 너 내가 3분 줄게. 라면 불기 전에. 걱정하지 마. 그 안에 끝날 거니까.
근데 그 전에 네 얼굴부터 볼걸? 라면처럼. 니네 혹시 상추 꽃말이 뭔지 아니? 쌈 좋아해? 아. 어, 나 쌈 좋아해. 시작하자. 어딨니? 지문 풀었어요, 언니. 돌려줄게. 안녕하세요, 언니. 뭡니까? 난 기다렸어. 팩트만 내보낸 거야. 정말! 저기요. 에? 이거. 뭐죠? 팩트만 내보내신다고요. 이 안에 진짜 팩트가 있어요. 이것도 내보내주셨으면 해서요. 전 어떻게 돼도 상관없지만 제 동생, 제 친구 그리고 우리 점장님은 억울한 일 안 당했으면 좋겠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밤에 나간 것 같은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은별이 거짓말 처음부터 바로잡지 못한 거 다 언니인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언니 미안. 내가 다 잘못했어. 넌 잘못한 거 없어.
언니가 다 잘못한 거야. 언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다 내 잘못이지. 이거 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 괜찮아, 윤유아. 괜찮아. 미안해, 언니. 언니, 내가 미안해. 잘못한 거 없어. 아빠. 만나기 어려운 분이 정세별 씨 일이라니까 바로 이렇게 만나주시네요. 뭐 사람들 눈 피하려고 여기서 보자고 한 거예요? 인사드리세요. 세별의 아버님이에요. 제 스승님이고요. 예? 관장님 아니었으면 지금의 전 없을 겁니다. 관장님한테 받은 은혜, 샛별이 은별이한테 갖고 싶었던 거예요. 둘이서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자님 기사처럼 샛별이 애인이 되고 싶었는데 샛별이 좋아하는 남자 따로 있어요. 여기야? 어, 여긴데. 어머님. 안녕하세요. 뭐하고 서 있노? 아니, 저 그게... 너도 다 안다. 인터넷인가 뭔가 내 다 봤다. 아니, 그거는 다 조작된 거예요, 어머님. 저희 진짜 억울해요. 진짜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들어온나? 아니. 먹어라. 얼른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안 먹고 뭐하노? 이럴 때수록 밥을 잘 먹어야 된다.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세별아, 나는 니를 믿는다. 응? 하지만 혹시라도 니가 뭐를 잘못을 했으면, 어? 그러면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돼. 내가 니 그래 시키겠다, 이제. 네? 어머님이요? 그러면 니가 잘못을 했으면 니를 우리 집에 들인 나도 잘못을 한 기라, 어? 인자, 그래 잘못하고 그러면 안 돼, 응? 또 그 가면 뭐 궁들 주 잡혔기다. 저 근데 그 김치 말고 다른 반찬은 없어요? 고기 같은 거. 야가즈 그 하사이가.
그래. 말을 억수로 안 듣게 생긴. 야, 우리 대혜이가 아니에요? 술을 찾았다. 전화라도 한번 해줘라. 먹어라. 내가 꼽하는 것 같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말고 뭐? 울지 마. 다음주엔 따따우리다, 어? 진실은 다른 곳에 있었다. 데뷔와 동시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이어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코피돌 팬시걸스 은별. 여보세요? 엔터캐치 화은호 기자입니다. 기사 검색 한번 해보시라고요. 기사 검색이요? 이어 은별의 친언니 정씨와 영화배우 강지욱의 열애 스캔들이 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사실 이들의 관계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 엔터캐치가 이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언니 고마워. 아 진짜 야, 정샛별. 너 진짜... 나중에 혼날게요. 지금은 그냥 한 번만 안아주세요. 와. 야, 너 내가 진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너 다친 데는 없어? 없어요. 그럼 됐어. 너 진짜 위험했는데... 어쩌소? 정철민 관장님처럼. 우리 아빠 아세요? 그럼 당연히 알지. 너희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나 진짜 닮고 싶어 했어. 야, 그리고 기사 보고 깜짝 놀랐다. 너희 아버지인 거 알고. 새별아, 나 그리고 너네 태권도장 잠깐 다녔었는데. 아, 진짜요? 응. 그러면 거기 뭐 거기서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일 없었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 있었지. 꼬마야, 너 괜찮아? 나 태권도장 다닐 때 사실은
다니다가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았어. 고3인데 공부 안 하고 태권도장 다닌다고. 아 진짜 아팠네. 아 그 전장님, 전장님 내일 본사 출근하시죠? 아니 난 간다고 한 적 없는데. 안 간다고 한 적도 없죠. 여기 편의점은 믿음직한 직원한테 맡기시고 점장님이 하고 싶었던 일 하세요. 집별아. 거기 가면 전 여친 있는 데라 조금 신경 쓰이긴 하는데요. 점장님이 흔들리지 않고 저 믿어주신 덕분에 저도 더 믿음이 커졌어요. 그 점장님이 일 멋지게 잘해낼 것도 알고. 그쵸? 야, 너 딱 보니까 지금 배고파 보이는데? 밥 먹을까? 네! 소고기 도시락. 좋아요. 축하해, 대현 씨.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가시죠. 아, 제가 이렇게 다시 여기에 서 있다는 게 아직까지 실감이 잘 안 나네요. 우리는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편의점을 열고 그리고 서비스를 파는 회사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편의점은 동네 상권과 상생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역의 플랫폼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가맹점의 입장에서 회사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학생. 학생. 어서 오세요. 뭐야 강아지? 잘 있었냐? 잘 있었어? 야, 이거 봐라. 나 감정 무시인가? 새별아 미안해. 네가 너무 걱정됐는데 못 왔어. 나 너무 비겁하지? 아, 야, 아니야. 너 어차피 여기 왔었어도 나 못 봤어. 그리고 네가 기자님 만난 덕분에 잘 해결됐잖아. 네가 먼저 기자님 찾은 덕분이지. 그럼 우리 둘 다 잘한 걸로 하자. 아, 야, 맞다. 너 그 뭐야 그 아 그 아이언맨 막 날라다니는 거기 한류 너도 간다더라? 어? 아, 결정된 거 아니야. 아, 그래? 새별아, 나 가. 어? 아니 가서 너 성공하라고. 나 내 친구가 막 슈퍼스타 막 거기 헐리우드 슈퍼스타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싶어. 그래. 내가 너 꼭 자랑하게 해줄게. 야, 당연히 그래야지. 넌 내 친구고 강아지잖아. 너 얼굴 봤으니까 이만 가야겠다. 짐 싸야 되거든. 아, 바로 가? 화이팅이다. 갈게. 강지우! 내 친구로 남아줘서 고맙다.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 잘 가. 잘 있어. 화이팅! 그래, 됐어. 난 이거면 충분해.
열심히 하고 있었네. 내가 상 줘야겠다. 상이요? 별아, 저기, 별아, 내가 나 대현 씨 되찾을 거야. 아, 여보 있어? 네, 장미다. 홍장미. 가족들은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전 못 참아요. 점장님! 어떤 게 대현 씨를 위한 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오고 싶었어. 꼭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고. 무슨 얘기야? 채별아, 나 사실 너한테